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도자기 밀수 논란을 낳은 박준영 후보자가 아내가 영국에서 구매한 도자기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라고 해명하자 야당은 샹들리에만 8개라며 궁궐 에서 살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정세를 전망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이 다단계 수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4만 명의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재외 공간 절반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에선 우리 교민 172명이 귀국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질문에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이 결혼 생활을 끝내지만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는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46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도 관심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